이번에는 제가 매번마다 침실 찍을 때 지금 사모님이 다행히 안 계셔서 그래도 허락은 받았거든요, 사장님. 네. 원래는 이런 프라이빗한 플레이스를 찍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독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감히 침실을 구경시켜준다고 해도 침실은 그냥 사진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요번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제가 C타입 처음으로 촬영한 집인데 원래 여기가 창문이 있었죠, 사장님? 네,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창문이 브라스코를 만나기 전에 좀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고민 엄청 많이 했죠, 안방 부분. 어떤 게 고민이 됐었나요, 사장님? 저 창문을 가려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고 붙박이장을 이제 창문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판으로 가리는 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결로 문제나 네. 환기 문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창문이 또 정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이드 게다가 이 창문은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은 감옥 창문을 만들어줬더니 이번에는 또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건설사에서.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벙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C타입들이 초창기에 많이 오신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붙박이 때문에.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롯데캐슬이나 아이파크, 즉 롯데나 현대 계열이 꼭 한쪽에 창문 있는 거실이, 아니 저기 안방이 많아서 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여기를 가려버리자. 네, 하지만 가린 거는 아니고. 네. 왜냐면 뭐 한 달에 한번 크게 제대로 환기시킬 땐 얼마든지 그 열어놓으시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참 이걸 보여주기 어렵네. 여기가 C타입이 간섭 요인이 없네요. 네. 스프링클러 이게. 네네. 근데 원래 여기가 간섭이 있었으면 아마 조금은 낮아지겠죠? 이게 저희가 뭐라고 하던가요? 마이너스 몰딩. 근데 원래 이거를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몰딩은 정말 끝까지 가는 걸 마이너스 몰딩으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붙박이들은 요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멈추는데 여기가 영역이 10cm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가 남을 거예요. 네. 엄청나게 꼴 보기 싫은 네, 이만한 테두리. 네, 근데 그 안에가 유효 스페이스인가요? 비어있는 부분인가요? 죽은 공간이죠. 죽은 공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브랜드는 제가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정말 좀 허접한 브랜드에서 하면 위에 틈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광교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 광교에 있는 아파트들이 청고가 일반 아파트보다 좀 더 높았어요. 2550, 2600까지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와이프뿐만 아니라 신랑분들도 싫어하는 게. 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실내를 무릅쓰고 이걸 한번 살짝 여기 보여드려. 이거 사장님 옷이네. 네네. 네, 여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도 끝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한 요 정도의 유효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밑에 서랍을 달아도 어느 정도 옷이 여유 있게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매번 영상 때마다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뎁스가 틀려요, 저희가. 그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셨죠? 네, 그 옷 돌아가는 거. 저희 남부장이 오실 때부터도 설명을 아마 한번 드렸을 네네네, 거고 네. 영상에서도 제가 항상 드레스룸 때 말씀드린 게 기성가구는 이불을 놓으면 네. 튀어나온다고 했죠. 옷 틀어지고.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간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높으면 꺼내기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꺼내는 건 맞고요. 네. 실제적으로 잘 입는 옷을 밑에다가 놓으시고 잘 안 입는 계절 옷을 위에다가 놓으시면 네. 되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가 바로 이거. 댐핑 서랍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거 한번 가까이서 봐주시면 저희 서랍이 네. 기성 가구보다 좀 더 어때요? 훨씬 깊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 왜 이게 유리한 거죠, 사장님? 서랍이 좁으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납을 뭐 많이 못하죠. 맞아요. 네. 제가 아마 홈스타일링 때 말씀드린 네. 박진영 말투로 공기반 자재반이라서 이렇게 속옷 몇 개만 대충 놔도 네. 문이 잘 안 닫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위에 혓바닥 나오고. 네. 근데 원래 큰 서랍을 왜 업체들이 많이 안 하는지 알아요? 이게 또 크면 허접하나 봐요. 밑부분이 그 아시죠? 네네네. 우리 기성 브랜드 중에 어떤 브랜드는 밑판이나 뒷판이 어때요? 거의 종이장처럼 얇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하자가 생기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수납을 지금 안 하셔서지 여기 사실 사장님 속옷하고 양말은 다 들어갑니다. 네. 예, 다 들어가요. 겨울 것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몇 분 남았죠? 지금 5분 남았어요. 5분?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부분의 안쪽에 혹시 네. 설치할 때 계셨나요, 사장님? 아니요, 설치할 때는 없었고 설명 듣기 사장님이나 네. 저같이 예민한 신랑분들이 설치할 때도 옆에 있으면 아 소리가 나오는 게 네. 이 밑에서부터 평탄화시키는 작업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아. 위에 올리는 건 오래 안 걸려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막 박스 같은 거 놓는 거 보셨어요? 밑에 낑기고 수평 맞추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오픈할게요. 영웅파크 비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약 받으신 분들 중에 분양자분들 중에서 입주하실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요즘 분위기가 안 좋죠, 사장님. 조금 부실공산이 중국 밀리고 근데 네. 그걸 떠나서 어떤 특정 건설사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든 생각보다 바닥이나 특히 이런 측면 부분들이 네. 비뚤어진 경우가 있다고 듣지 않으셨나요? 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반인테리어적인 작업이 없는 기존에 그냥 만들어져 있는 짝을 놨을 경우에는 아무리 실리콘 마감해도 실리콘 마감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장님도? 있죠. 1cm를 메꿀 수는 없잖아. 네네. 네. 근데 저희는 비교적으로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이게 물론 사장님 집은 조금 수평이 잘 맞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깨끗해야 잘 샀다는 느낌이 나요. 사실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한샘이나 리바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놔둬요. 저희조차도 어떨 때는 기사분들이 쌍욕하는 현장들이 있었어요. 왜? 너무 차이가 위아래가 많이 나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사장님이나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딱 집에 왔는데 버려져 있다. 그러면 관리실에 전화합니까? 가구점에 전화합니까? 가구점에 전화. 그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여기 계셨으면 느끼는 게 좀 복도 쪽에서도 이렇게 전기톱 같은 걸로 이 옆에 있는 우레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재단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이번에 시청자분들께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실측을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 영웅파크 비에는 우리 남부장이 직접 부사장이 오셔서 제 사촌동생이 와서 실측을 했는데 실측을 한쪽을 했나요? 아니면 한 대여섯 군데 스팟을 했나요? 대여섯 군데 스팟을 아 그때는 계셨지 네, 실측할 때는 있어요. 그거부터 좀 스탠스가 달랐죠. 네네네. 그 상황에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신랑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야 여긴 실측도 딴 데보다는 좀 더 프리시스하게 한다. 그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울퉁불퉁 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결과물만 보니까 사실은 수고했다라는 네. 말로 마무리가 될 뿐인데 그 사이에 많은 과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손잡이조차도 색깔 맞추는 거는 작은 깨알 포인트인데 네.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설사하고 완전히 같은 색깔은 사실 맞추기 어려운데 거의 주변 분들이 보셨을 때는 옵션처럼 그래도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거의 뭐 실제로 보면은 티가 잘 안 나요. 색상이 거의 제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장님. 이게 싫었대. 네. 예, 이것도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맞췄으면 다 골랐을 거야. 왜냐면 이게 그거잖아요. 테두리 그리는 네네네. 거. 그게 강조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어쨌든 오늘 침실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박이 설명을 한번 조용한 곳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의외로 좀 길게 네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입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